안녕하세요, 여러분. 케냐 장애 청소년 재활원 교회의 제시카 윤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주 동안도 잘 계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건강하시고, 또 성령 충만한 삶을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영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셨나요? 저는 여러분이 다 그렇게 사는 성도라고 믿습니다. 저의 일주일은요, 좀 바빴어요. 지나간 한 주, 일주일 전부터 저희는 토니 목사와 저는 여보, 우리 빈민굴 교회를 좀 이제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돈이 모아지기를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뭘 지으려면은 공사비도 있어야 되고 인건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사실 그동안에도 이제 조금씩 이제 이렇게 지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그 빈민굴 키안두뚜 빈민굴 그걸 지으려고 하면은 꼭 무슨 일이 생겨서 우리 아이들 양식비 그리고 전기세 물세 그런 게 이제 자꾸만 이제 빵빵하고 터지는 거예요. 우리 여기 사실은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한 100, 청소년 아이들이니까 여러분 청소년들은요 돌도 갈아먹을 정도로 이렇게 아주 식욕이 충만하잖아요. 이제 우리 여기 아이들 100명이 먹는 그 100명이 하루 3끼 그리고 이제 간식 한끼 요렇게 4끼가 나가요. 근데 이제 그렇게 먹는 식량비만 한 2,000불 정도 들어요. 근데 뭐 그게 잘 먹는 게 아니고요. 그냥 뭐 옥수수 아침에는 옥수수죽, 낮에는 옥수수 그 알갱이와 그콩 붉은 콩, 그러니까 이제 팥 같은 거죠. 이 팥이 커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넣은 이제 숲을 먹고 그리고 이제 저녁 때는 우갈리라고 그래가지고 옥수수 가루로 만든 빵을 먹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저희는 한 달에 한번 정도 이제 그 고기국을 끓여서 먹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굉장히 아낌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100명이 하루에 3끼랑 간식이 한 번씩 나가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2,000불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우리 그 땔감, 우리는 이 땔감으로 나무 땔감을 떼어서 밥을 하거든. 아, 밥이 아니지. 그 아이들 그 음식 식사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땔감비 600불은 포함하지도 않은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어떻게 이제 토니 목사랑 저랑 이제 빈민굴 교회를 짓고 싶다는 그 마음에 조금 뭘 이렇게 모아놓으면은 글쎄 또 그냥 애들 식량을 사야 될 날짜가 그냥 빵 하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배고픈 아이들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조금 모아놓으면은 애들 그냥 식량 사는 대로 또턱 터지고 또 조금 모아놓으면은 또 어떤 또 애가 또 다쳐가지고 또 병원비로 턱 터지고 또뭐 조금 모아놓으면 맨날 이제 뭐가 뭐 생기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주에는 토니 목사랑 저랑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평생에 우리 가도 이거 빈민굴 교회를 우리 못 지을 것 같다. 일단 시작해보자.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 빈민굴 교회는요, 케냐에는 4개의 큰 빈민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케냐의 나라는,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부자는 아주 부자고요. 부자는요, 그 자기의 집 안에 인도어 스위밍풀, 그러니까 실내 수영장이 있을 정도로 부자예요. 그리고 자기 그 주방장이 따로 있어요. 그런 정도로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그냥
어떤 사람은 우리 그 키안두투 우리가 가는 그 빈민굴 우리 저희가 개척한 그 빈민굴 교회에 있는 그 키안두투 형제나 또 우리 식구 키안두투 형제들은요 그 안에 커다란 이렇게 쓰레기를 이렇게 나이로비 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이렇게 트럭으로 싣고 와요. 한 두 시간쯤 이렇게 운전해서 싣고 오면은 이제 거기 쓰레기를 버리는 데예요. 그 키안두투 빈민굴이라는 곳에 그 앞에서 쓰레기를 버리면은 그 쓰레기를 사요. 아주 이렇게 쓰레기를 헐값에 사서 그 안에서 이제 플라스틱 병이나 아니면 알루미늄 캔이나 아니면은 종이는 또 종이대로 다 모으고 신문지로 모으고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폐품을 분류를 시켜가지고 이제 그거를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쓰레기 더미를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우리 그 키안두투 식구들의 직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냥 쓰레기 더미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쓰레기 더미 안에서 그냥 하루의 일과를 마치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걸 파면요 쓰레기를 파면 한 2불에서 3불 정도가 나와요. 그럼 이제 그걸로서 작은 그 나무까지 몇 가지 그러니까 땔감과 그리고 식량 그 딱 그 한 네다섯 명 먹는 그 식량 그 옥수수 가루를 사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그 붉은 진흙물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끓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죽을 먹기도 하고 또 빵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거기를 글쎄 근데 거기는 저희가 아우 뭐 저 토니 목사나 저라고 그 빈민굴을 가고 싶어 하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한 여기 우리가 한 3년 전에 이제 그 여기를 도착을 했을 때 어느 날 하루 주님께서 너는 빈민굴 교회를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 갔는데 뭐 예배를 드릴 예배당도 없고 그냥 뭐 벌건 진흙만 그냥 허허벌판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더라고요. 거기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렸거든요. 진리야, 진리 올리비오 카탈리와 올리비오 카탈리와 반 예, 어디 베이바 기아스야 와서야 아마 마지막 어디 진리야 예 이제 그랬는데 이제 조금씩 세월이 가고 이제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우리가 이제 중고 양철판을 사가지고 새 거는 너무 비싸서 못 사고 중고 양철판을 사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비를 피하는 이렇게 그 지붕을 이렇게 지붕이라 그러니까 뭐 멋있는 게 아니고 그냥 양철판을 우리가 나무를 이렇게 보통 나무 있죠? 이런 나뭇가지들, 긴 나뭇가지를 이렇게 한 8개 정도 이렇게 이쪽에 4개, 이쪽에 4개 이렇게 꽂아놓고 거기다가 이제 그 양철로 만든 그 이제 그 얇은 양철 있잖아요. 이렇게 무슨 종이처럼 얇은 양철 이렇게 뽀글뽀글 이렇게 꼬불꼬불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지붕처럼 이렇게 위에다가 턱 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바람이 불면은 그 양철이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도 이제 그 양철 때문에 그늘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비가 오면은 그것이 중고 양철이 돼가지고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녹이 썰어서 구멍이 이렇게 뽕뽕뽕 작은 구멍, 큰 구멍 빨간 우산, 파란 우산, 찢어진 우산 그런 것처럼 구멍이 작은 구멍, 중간 구멍 큰 구멍도 있어요. 이제 녹이 선 대로 거기로 이제 빗물이 이렇게 새요. 그렇지만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 애들도 이제 그 키안두투 빈민가에 있는 우리 애들도 거기 이제 좀 많고 이제 어른도 오고 우리가 처음에 이제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한 그런 예배를 드려요. 너무 악기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재작년에 미국에 갔을 때에 탬버린을 한 10개 사왔어요. 그리고 이제 뭐 성경책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돈이 좀 생기는 대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조금씩 이제 생기는 대로 이제 성경책을 두 권씩
세 권씩, 네 권씩 이렇게 사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성경책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애들은 없지만 그래도 성인들은 성경책이 있는 성인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뭐 저녁거리도 없는데 뭐 우리가 성경책을 사라고 어떻게 감히 입이나 뻥긋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조금씩 다 나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로 주일날 거기를 갈 때는 아마 그 전에도 동영상이 나갔을 거예요. 뭐 헌옷이 있으면 헌옷을 나눠주고 너의 사랑 나의 어려운 자랑 또 제 이 텃밭에서 뭐가 나든지 간에 아무리 적게 나든 많이 나든에 상관이 없이 뭘 조금씩 가지고 가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그리고 이제 뭐 크리스마스 같은 데는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 여유가 있으면은 요런 삼각형으로 만든 이 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밀가루를 물에 반죽을 해서 튀긴 거예요. 아, 그걸 이름을 뭐라고 그러는지 까먹었다. 뭐라고 그러더라? M으로 시작하는데, M 뭔데? 아무튼 뭐 까먹었어요. 그래, 아무튼, 이제 그걸 나눠주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다들 한 3년 되니까 이제 가족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거길 갈 때는 케냐 목사님들이 아이고 미쳤나 칼침 맞을 일인다 거기를 너네가 왜 가냐고 너네 같이 이렇게 우리처럼 생김새가 다른 사람이 가면은 너네 같은 애가 가면 거기 가면은 그냥 껍데기 홀랑 벗기고 나오는 거야 막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3년을 갔는데요.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일종의 조금 이렇게 제도가 딱 잡혀 있어요. 시스템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 딱 저기 그 안에 그 이제 빈민굴 고 안을 들어가는 입구에 우리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있는 젊은 청년들을 한 두세 명을 보내요. 그래서 이제 그 형제들이 우리가 이제 그 주일날 교회 오는 시간에 그 빈민굴 교회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를 딱 에스코트를 해서 들어가요. 뭐 젊은 이렇게 등치 좋은 청년들이 두세 명이 우리 뒤에 딱 이렇게 서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빈민굴에 무슨 강도나 도둑이라도 우리를 이렇게 힐끔힐끔 보기만 보지 감히 우리를 건드리지는 못해요. 왜냐면 우리를 잡으려면은 이 젊은 청년들을 먼저 잡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튼 주님께서 또 나름대로 생존하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가 또 다 마치고 나면은 그 한 두세 명의 청년들이 우리를 이렇게 양쪽 가에 딱 이렇게 서가지고 그 빈민굴의 그 가장자리 그 큰 길까지 우리를 데려다 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거기 가서 이제 오는 집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참 그런 세월을 3년을 보냈는데 그 안에서 정말 그 사람들의 사람들 사이에서 그 작은 소자들 사이에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의 감동으로 우리 예수님도 만나고 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는 그 사람들 도우기 위해서 제가 그 교회를 건축은 아직 이제 안 했고 이제 건축은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 처음에는 그 사람들을 도와주러 갔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제가 점점점 빚어지는 거예요. 저랑 토니 목사가 점점 빚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키안두투 거기를 이제 우리가 가면요. 가서 예배가 한 2시간 정도 드려요. 이 케냐 예배는 굉장히 길어요. 찬양도 길게 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오면요. 우리 마음이 굉장히 겸허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토니 목사나 나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둘이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고 많은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가진 것이 거추장스러울 정도로 많은지 그거를 회개하게 돼요. 물론 뭐 다른 정상인들이 보면은 아이고 뭐 가진 게 뭐가 있어 저기 여행 가방 4개밖에 없구만 뭐 가진 게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빈민굴 교회를 갔다 오면요, 그 여행 가방 네 개조차도 죄스러워요. 우리가 너무 많이 먹어서를 가진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 당장 먹을 양식을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그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이, 오늘 하루 새끼 먹을 양식이 나에게 있고 내일 양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너무너무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일용할 양식이란 말은 하루에 사용하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 양식을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물며 내일 먹을 양식까지 있다면은 그것은 주님 안에 감사할 일일 뿐더러 오히려 주님 안에서는 죄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오늘 하루 양식을 먹지 못하고 사는 우리 키안두뚜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키안두뚜 그 교회에서 예배를 주일날 드리고 오면요, 토니 목사랑 저랑은 이 마음이 굉장히 마음이 가난해져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지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나누어야겠다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생겨요. 그래서 오히려 토니 목사 그 토니 목사 제 마음을 영이 부유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도와줄 수 있는, 그래도 키안두뚜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이 좀 더 주님 앞에 좀 죄스러우면서, 여러분 그 못된 마음 있잖아요. 못된 마음. 그러니까 그 못된 마음은 뭐냐면은 남의 불행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그렇지 않다는 걸 생각하면서 그 자기가 그걸 행복을 느끼는 마음. 그것을 저는 못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뭐 우리는 많이 그러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키안두뚜 형제나 가족들을 보면서 우리는 저 정도로 못 살지는 않구나. 그래도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100명이 되는 이 아이들에게 내일 먹을 식량은 있구나. 그리고 땔감도 한 달치, 우리는 땔감을 한 달치를 사요. 추럭, 그게 600불이에요. 추럭으로 한 달치를 사면요, 그걸로서 이제 하루에 매일 그 3끼씩 이렇게 한 30일을 떼는 땔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우리는 한 달 뗄 땔감도 있고, 그러니까 그 음식을 할 수 있는 그 연료비도 있고, 연료비가 아니지 그 땔감도 있고, 최소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양식을 이렇게 사거든요. 그래서 한 번 사면 일주일은 걱정 없이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치 양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키안두뚜 빈민굴 식구들을 보면요, 내 마음이 어두워져요. 무거워져요. 아우 저 식구들이 오늘은 뭘 먹었나, 먹고 자나, 내일은 뭐 먹을 거리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어두워져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리가 이제 교회를 지으려고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조그만 가정집을 우리가 샀어요. 할렐루야. 뭐 산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돈을 주고 계약을 하고 땅 문서를 뭐 이렇게 뭐 등기를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시청에 가서 그렇게 살 수도 있는데 그러면 굉장히 비싸요. 우리가 반 에이커, 해프 에이커 정도 좀 살려고 갔는데요,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런 이제 무슨 이제 그 땅 주인이라는 이런 그 매매 계약서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는 사람도 나가라 그러면, 그러니까 무허가 판자촌이라 그러나 한국말로,
그러니까 그 모가 판자촌이라도 그 사람들 내보내려면요 돈을 줘야지 그 사람들이 나가지, 돈을 안 주면 안 나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 토니 목사하고 저하고 이제 돈을 조금 주고 우리 그 교회 옆에 있는 그 가정집을, 가정집이라고 그러니까 집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양철로 이렇게 얼기설기 만들어 놓은 이상한 데에요. 이제 이 돈을 줄 테니까 다른 데 가서 집을 짓고 사세요. 그러면서 이제 돈을 좀 줬더니 그 사람들이 이제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조금 우리 교회를 넓혀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땅을 이제 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얼마나 어떻게 지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 내내 뭘 했느냐면은 거기에 돌을 깔고 이렇게 시멘트를 이렇게 깔았어요. 시멘트를 이렇게 깔고 거기다가 붉은 이 약간 오렌지색 나는 붉은 그 페인트를 이렇게 칠했어요. 뭐 카페트 깔 돈도 없고 그 다음에 뭐 그냥 시멘트만 두면요, 이 케냐에, 케냐는 적도거든요. 적도에 햇빛이 강해서 그 시멘트가 이렇게 그 이 뭐지 금이 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이렇게 칠해가지고 거기를 햇빛으로부터, 이 적도의 햇빛으로부터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붉은색이 나는 약간 자주색 나는 붉은색에 그 이렇게 뭐지 그 위를 이렇게 페인트를 칠했어요. 그거 하는데도 이제 고공사 고고만 하는데도 한 일주일이 넘게 걸렸어요. 할렐루야! 그래, 아무튼 우리는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예배당이 생긴다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저는 너무너무 기쁜 거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 그 빈민굴 아이들 사이에서 무슨 뭐 국회의원이 나올지, 선생님이 나올지, 은행원이 나올지, 아니면 대통령이 나올지, 그 잘하는 새싹들인데 그 아이들이 이 다음에 컸을 때 어떤 사람이 될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고 매주 주일날 가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그들에게 이렇게 습관처럼 심어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쓰레기통 사이에서 쓰레기 더미 파먹고 사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그냥 한평생 나이가 들고 그 사람들이, 그 아이들이 자라서 청년이 되고 나이가 먹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삶은요, 또 결국 쓰레기 더미로 아마 파먹는 그런 삶이 되고 말 거예요. 저는 그런 그 아이들의 삶을 상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지어주어서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 딱 고정이 되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가 토니 목사나 제가 설령 이 케냐에 없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에서 저희가 이제 비록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는, 또 혹시 알아요? 거기 안에 또 무슨 뭐 큰 부자가 또 나와가지고 이 다음에 한 10년 뒤에 부자가 나와가지고 거기를 또 이제 싹 밀고 더욱더 깨끗한 진짜 백이 빌딩을 지을 수 있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싹을 심는 그냥 그 사람들로서 이제 기초공사만 그냥 해주고 가는 거예요. 모르죠. 또 우리가 또 더 있게 될지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지을 돈을 마련을 하고 이제 거기를 할, 거기 교회를, 빈민굴에 교회를 짓는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양식값 때문에 자꾸만 그게 늦어져요. 그래서 그냥 일단 그냥 시작을 해버렸어요. 주님 믿습니다 하고 그냥 시작을 해버렸어요. 근데 시작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서 지나간 일주일 동안 그 공사장에 갔다리 왔다리 하느라고 바빴어요. 아,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3년 전에 어느 날 너 빈민굴에 가서 예배드려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갔어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정말로 무슨 뭐 그 붉은 진흙바닥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는 것 같으면은 난 정말
뭐, 안 갔을 수도 있어. 나는 그렇게 못해요. 안 갔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모르니까 용감하고 무식하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게 간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 아이들을 만나고 또 결국에 또 한 1년 지나고 또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오고 또 부모님들의 친구들이 오면서 이제 거기 몇십 명씩 모이면서 이제 교회가 하나 형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안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순종은요, 우리의 잔머리를 굴리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명하시든지 간에 무조건 오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머리로만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일단 그것을 직접 주님의 음성대로 직접 그 마음의 감동을 내 육신으로 옮겨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라고 믿어요.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는 순종 아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3년 전에 순종하고 갔을 때에 그것이 씨가 되고 그 씨가 결국에 새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그만 그 접붙인 나무로 묘목처럼 자라가지고 이제 거기에 그 땅에 이제 드디어 이제 기초공사를 지금 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자의 삶에 있어서 순종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수천 년이 흘른 지금도 우리가 믿음의 아버지 그러면은 아브라함을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바늘과 실과 같은 것입니다. 순종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왼쪽 그리고 명하셨을 때 저 왼쪽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른쪽 하면 이 오른쪽 안에는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이 함께 합쳐져서 이것이 행위로 나갈 때에 아브라함의 자기의 그 사랑하는 자기의 단 하나 있는 아들 이삭을 죽여가지고 각을 떠서 번제로 제사로 올리라고 그럴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사실은 지나간 한 주가 주님께서 참 순종이란 무엇인가 하고 저에게 물으셨어요. 어느 날 아침 물으셨을 때에 그 순종에 대해서 사람이 생각하는 순종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과는 차이점이 있고 많은 큰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질문을 주셨다고 저는 알았어요. 제가 이미 내 마음속으로 다 이해하고 아는 순종 같으면 주님께서 왜 저에게 참 순종이 무엇이냐 하고 저에게 물으셨겠어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도전하기 영적 도전을 위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한 주 내내 순종에 대해서 사실은 묵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묵상의 결과로 제가 깨닫게 된 게 무엇이냐면은 순종과 믿음은 합쳐지는 것이구나. 순종과 순종은 이 마음속에서 생기는 영의 제사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그 순종을 이루어 나갈 때에 그것이 내 혼으로 드려주는 제사예요. 그래서 영과 혼이 합쳐져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제가 오늘 아침에, 오늘은 금식하는 날이니까, 아참! 화요일 날 여러분 금식하세요. 저는요, 많은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화요일 날 금식을 하면서 자기의 영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그러한 참하고 착한 성도님들이 있는 것 알아요. 여러분 이 금식에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왜 월요일로 안 했느냐면요, 월요일은 사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이틀을 쉬었기 때문에 월요일은 보통 직장이든 아니면은
가게든 어디든지 간에 굉장히 새 주일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사실 바쁜 날, 내가 육신적으로 바쁜 날 그 이게 금식을 한다는 것은 힘들어요. 우선 지치고 또 마음이 이미 바쁘기 때문에 마음이 벌써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기 때문에 금식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이틀째인 화요일 날 금식을 하면은 일주일 동안의 나의 이 순종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좀 더 월요일처럼 바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렇지 않고 매일매일 저는 그냥 집에서 그냥 주부예요 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매일매일 금식하더라도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 그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주님께 꼭 감사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일주일 내내 사역을 하기 때문에 월요일은 굉장히 바쁘고 우리 아이들 일 때문에 바쁘고 화요일이 되어야 조금 숨이 쉬어져요. 그래서 화요일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금식에 꼭 동참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순종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이렇게 딱 성경을 보았을 때 가장 먼저 내 마음속에 떠오른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 딱 두 절밖에 없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소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하여서 귀한 보화를 캐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순종에 대한 말씀을 오늘 사랑한 우리 동영상을 보는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하나님 안에서 순종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순종을 귀하게 보시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풀려고 하오니 하나님이여 여종의 못난 모습은 십자가 뒤에 말씀 뒤에 모두 가리워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하늘로부터 불로 임하여서 저희 부족한 여정에 영광과 육을 태우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여정의 입술 위에 뿜어져 나오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결실이 맺혀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부족한 계집종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이 이스라엘 나라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국가에 사실 뭐 그때는 국가라는 것이 없고 그냥 그 이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이 이렇게 모여서 사는 거죠. 근데 그 자손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모여서 살면서 이렇게 보니까 아 다른 사람들은 다 나라도 있고 왕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쪼르기 시작해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냐?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하나님을 쪼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 그 너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르고 강구하고 자꾸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
이스라엘 그 족속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중에 그 가장 작은 그 족속 그 사울을 통하여서 사울이란 사람이 있는데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아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 눈으로 보이는 왕을 원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그 눈에 보이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주세요. 근데 이제 그 사울이 왕이 되어서 있을 때에 그러니까 왕권이 미약하죠 아직. 그때에 이제 아말렉이라는 이스라엘 근방에 있는 그 나라가 자꾸만 그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추수 때가 되면은 추수 이제 내일 모레 추수하려고 이제 추수 다 추수를 이제 알곡을 모아가지고 싸게 나누면요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자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 동안 추수거리를 몽땅 그냥 다 훔쳐서 그 약탈하여서 가버리는 거예요. 1년 동안 한 곡식을 그냥 하루 만에 그냥 반나절도 안 돼서 몽땅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양과 염소를 많이 이렇게 이제 조금씩 늘려놓으면은 어느 날 하루 침략을 해가지고 그냥 왕창 그냥 양과 염소 소를 다 가지고 훔쳐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반항하든지 그러면 칼로 쳐 죽이고 뭐 그런데 이제 그 아말렉 사람의 못된 만행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명령을 주세요.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네가 사울에게 가서 내가 왕으로 삼은 사울에게 가서 아말렉 사람을 치라고 해라. 그래서 아말렉 사람을 치되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어린 아이들도 다 죽이고 또 거기에 있는 그 저기 양 소 뭐 말 모든 것 아무리 살찌고 튼튼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용서 없이 가차 없이 다 죽이고 없애버려라 처치해버려라 그냥 그러세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그 말을 사울 왕에게 가서 전해줘요. 아말렉을 치라고 주님께서 그러신다. 그랬더니 이제 이 사울이 아말렉을 완전히 이제 그 아말렉을 완전히 그냥 한 명도 없이 다 남김없이 쳐버려요. 근데 그걸 이제 쳐서는 다 불태우고 없애버리면 되는데 딱 보니까 아이 뭐 살찐 소도 있고 뭐 살찐 돼지도 있고 뭐 이렇게 너무너무 뭐가 많은 거예요. 가축들도 많고 죽이기 아까운 거 그리고 불태워버리기 아까운 재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죽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다 없애라고 그랬는데 없애지 않고 그걸 가지고 오면서 거기다가 또 어떤 죄를 또 하나 더 저지르냐면은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워요. 아, 나 이 사울왕이 아말렉을 치고 멸치를 시키고 내가 승리를 하였노라 하는 그런 큰 이렇게 돌비석을 하나 딱 세우고 와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아, 사울이 순종하지 않는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세요. 내가 사울을 왕을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그러면서 자기의 그 선지자 되는 자기 종인 그 사무엘을 사울 왕에게 보내요. 어찌하여 순종하지 않고 내 말을 어겼느냐 하고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와요.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에게 왔을 때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무리 살찐 소, 살찐 양, 살찐 염소라고 할지라도 가차없이 전부 그것은 이미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들이기 때문에 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없애라고 했는데 내가 이 귀에 들리는 이 소 울음 소리, 양 울음 소리, 이 뭐 닭 울음 소리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아, 이 사울이 딱 그냥 거짓말을 하다가 순종하지 않는 거짓말을 하다가 딱 들켰잖아요. 그래서 또 뭐라고 또 거짓말을 또 거기다 보태냐면요.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아 사실은 사람들은 다 죽였고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이 아니야. 사무엘의 하나님이야.
차고차. 그래요. 당신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백성들이, 지가 그런 게 아니고, 이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살려두고 이게 번제 드리려고 가지고 온 겁니다. 그렇게 또 거짓말을 해요. 이미 거짓말인 줄 알죠. 재물이 탐이 나서 죽이지 못하고 가지고 온 거예요. 약탈물로 가지고 온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무엘이 탄식하면서 사울 왕에게 이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이 두 사람의 대화 중에.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그냥 뭐라고 그러냐면,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러니까 지금 22절을 제가 읽는 겁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많은 하나님 안에서 많은 큰 교회 건물을 짓고 엄청나게 크다란 뭐 스피커 시스템과 큰 화면을 달고 뭐 그런 멋지고 좋은 것, 그리고 빛과 번쩍하는 아름다운 성가복 입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거 사고 저거 사고 하면서 그 희생을 하면은, 왜냐면 돈이 들어야 그런 거 하지, 누가 공짜로 해주는 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거둔, 성도들에게 한 푼 한 푼 거둔 것이 그 다 성도들의 희생의 기름이잖아요. 일을 해서 희생의 기름을 짜야지 누가 돈을 가지고 오지. 희생의 기름 짜지 않고 그 월급 가지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월급 가지고 오지, 뭐 파란 돈 가지고 오지, 그걸 다 가지고 와서 이제 그런 걸 삐까번쩍하게 하잖아요. 그것이 희생의 기름이에요. 목사님들이 그 월급 받는 것도 그 양들의 희생의 기름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열납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삶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께서 그 번제와 다른 제사, 즉 이 말은 20세기의 말로 풀어서 하면, 하나님 안에서 아무리 돈 갖다 바치는 거, 하나님 안에서 아무리 예배 매주 주일마다 드리는 거, 그것을 아무리 귀중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목소리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나이까 그 말이에요. 즉 이 말은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그 헌금을 얘기하는 것이고, 다른 제사, 다른 제사라는 거, 제사가 뭐예요? 오늘날에 말하면은 예배예요. 예배를 매주 수요일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해요. 여러분, 이 성경 공부, 이 성경 공부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옛날에 있었던 그 세상신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던 그 성경 공부, 그거 여러분 지금 잠깐 중단하시고요. 그건 잠깐 그 당신의 그 지식의 주머니, 당신의 그 견고한 진에 쌓여있는 그 견고한 진 안에 잠깐 넣으시고요. 말씀을 포커스 하세요.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여기에 말하는 번제라는 것은 번제, 즉 태워서 드리는 제물, 우리 인생의 기름을 태워서 드리는 제물, 헌금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제사, 즉 다른 제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무리 귀중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귀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귀중하다고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무엇이냐면은 그분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은 순종이 당신이 드리는 그 예배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셔야 돼요. 근데 뭐 말씀도 모르는데 무엇을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는 거예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는 이 순간이 내가 바깥에 나가서 기름 짜고 돈 갖다 바치고 교회 돈 갖다 바치고 교회에 이 뭐야 십일조하고 감사헌금하고 건축헌금하고 이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귀중하지만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중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당신의 인생에서 인생 기름에서 짜내어 가지고 가지고 온 그 헌금보다 더 나으니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참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왜 어떻게 깨달아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아, 하나님께는 순종해 드리는 것이 제사보다 나은 것이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드리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내 헌물보다 내 헌금보다 더 나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제 아셨죠? 그만큼 하나님께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이 당신이 좋아하는 것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23절에 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그랬어요. 사술이라는 것은 무당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Divination, 영어로는 Divination이라고 그래요. 즉 이 말은 무당, 다른 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무당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무리들,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무리들. 사술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divination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divination은 즉 무당, 우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섬기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에요. 그것이 부처도 될 수 있고 마하메트도 될 수 있고 뭐 원불교도 될 수 있고 당신이 아는 그 어떠한 종교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섬기는 것이 주님의 거역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 나는 뭐 무당을 찾아가지도 않고 아 나는 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괜찮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고 여기 지금 이렇게 저 있는 거예요. 이게 사술의 죄와 같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것, 즉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역한다는 이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rebellion이라고 나와요. 반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그 말씀과 계명에 반항하는 거예요. 듣고 싶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성품에게는 반항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 그래서 많은 그 많은 그 티네이저들, 자기의 그 아덴티티, 자기의 자아가 세워질 때에 다른 사람과 자기 말과 자기 마음이 자기의 자아와 같지 않으면은 반항해요. 그래서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제임스 딘이 주연으로 나오는 그 영화가 얼마나 히트를 쳤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춘기에 반항이 나오죠. 이 기성세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자아가 세워질 때에 반항이 함께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아는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우리의 자아가 파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깨끗한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고 즐겨 쓰시는 그릇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은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즉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완고하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요. 완고를 뭐라고 나왔더라? 완고는 stubbornness인데 stubbornness라고 얘기를 안 하고요. 제가 지금 금식을 해서 배가 많이 고파요. 사실은 배가 고프니까 머리에 영양가가 안 돌아가서 그런지 생각도 잘 안 나네요. 그래 아무튼 여기 완고 아 이제 생각났다. 영어 성경으로는 arrogance라고 되어 있어요. arrogance. arrogance라는 말은 금방지다라는 뜻이에요. 교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만하고 금방진 것은 사신 우상 그러니까 그 무당이 우상 섬기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사신이라는 것은 무당들이 섬기는 것, 부처들이 그러니까 그 부처 불상에게 섬기는 것, 뭐 당군신을 섬기는 것,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신, 그러니까 사적인 신 그런 거를 섬기는 그런 것은 무엇과 같으냐면은 금방지고 교만하다는 것은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을 여기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가 있는 교만은 그 교만이 아무리 작다고 할지라도 교만과 순종은 합쳐지는 말이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비워드려서 내가 내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제시카의 이 영이 온전히 비워져서 제시카는 죽어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다 비워진 나의 그 영에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들어오실 때에 즉 성령이 가득 차게 들어오실 때에 그것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고 그것이 그것을 carry out 즉 바깥으로 이렇게 표출을 할 때에 순종이 행위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과 믿음과 그 믿음을 지키는 그 순종을 순종과 믿음이 합쳐진 그 행위 바로 그것이 합쳐질 때에 믿음에 살아있는 행위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에 살아있는 행위가 될 때에 하나님께 그것이 아름다운 번제물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제사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과 믿음과 그것을 이렇게 표출하는 그 행위가 세계가 삼위가 일체가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지 못해요. 그것 정말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아무쪼록 이 말씀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고 있느냐면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즉 이 말씀은 제시카야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도 제시카 너를 버려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에 당신의 이름을 대어보세요. 만약에 내 이름이 철수 같으면 철수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면 여호와께서도 철수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다음에 우리가 받을 우리가 그 영원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받을 그 분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 천국에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와 함께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수많은 순종하지 않았던 그 많은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은요, 영의 세계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면 매일매일 우리가 사는 삶이 다스림을 받는 자와 다스림을 하는,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가 이 땅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무리들이 이 땅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의 선택으로, 삶의 한순간 한순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장부에, 하나님의 행위록에 차곡차곡 기록이 되어서 그날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될 것인지, 아니면 다스림을 받는 보잘것없는, 정말 성 밖에서 그 문을 두드리면서 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는 것인지 이 땅에서 결정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하는 이 골자는요, 헌금을 내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도, 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어떠한 그 하나님 앞에 희생의 기름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당신의 인생의 그 짠에서 드리는 그 하나님의 그 기름, 그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의 골자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모두의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자아가 박살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아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깨뜨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영혼 육에 들어와서 내 뜻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는 그것, 바로 그것이 참 순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금식을 잘 마치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해가 뉘엿뉘엿지는 저녁때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하루의 금식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여 이 금식 받으시고 이 금식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로에서 나오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깥에도 많은 화요일날 금식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삶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그 마음속에 어떠한 소망을 품고 그 금식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합당한 소망 같으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많은 응답받는 금식 기도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삶이 될 수 있게끔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샤히엘렌네히오토코 숄러스 소게였다 마샬라스미였다 마히올로코소와 사네헤리알라소소 쿄토노 마이어토코 숄러스 소게야 오요샬라시모야라테케피알라타삼바 신토콜로 마이알라케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인생에서 아무리 어떠한 기름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생의 희생의 기름을 바친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앞에서 죄짓지 말라고 하신 주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가, 내 육신의 의가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영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영혼육으로 순결한 신부의 영성이 되어서 그 말씀을 순종하여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그리하여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연락되는 삶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간구하오니, 주여 금식하는 저 무리들을 축복하옵소서. 그리고 금식에 오늘 하지 못한 무리라고 할지라도 주님, 다음 주에 다시 매주 하는 금식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제가요, 기도를 하는데 저의 양쪽 발과 저의 이 양쪽 손이 얼마나 그냥 쩌릿쩌릿쩌릿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부족하고 어리석은 이 제시카의 가죽 부대 같은 이 육신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하였을 때에 내가 온몸에 힘이 빠져 자리에 쓰러져 그냥 깊은 잠에 빠진 자처럼 된다는 것이 바로 그 말이에요. 영의 세계를 들어갈 때도 손과 발이 갑자기 저릿저릿하면서 내 온몸에 맥이 딱 풀리고요. 그냥 온몸에 힘이 없어지고요. 꼭 무슨 술 취한 사람처럼 뭔가 다른 세계를 쏙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것 그때 알게 돼요. 여러분, 그럼요, 제가요, 그 빈민굴 교회를 조금씩 지어가는 그 장면이 여러분께 만약에 시간이 허락하고 또 내가 거기 갈 수 있는 차편이 허락이 된다면요, 주일날 말고, 주일날은 반드시 가는 거고 다른 시간에 허락이 된다면 제가 사진 찍어서 여러분에게도 보여드릴게요. 감사해요. 거기에 있는 그 어린 생명들, 그 어린 아이, 어린이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름 부은 장소가 거기에 조금씩 세워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까지 여러분 영육간에 건강하시고요. 우리 열심히 금식에 대한 준비기도 하시고 다음 주 우리 또 만나요.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할렐루야. 안녕.